안녕하세요. 3월 22일 화요일 영어식 사고로 네이버 회화를 익히고 체득하는 시간입니다. 네, 잠언 22장 13절에 The slugger says there is a lion outside or I will be murdered in the streets. 예, 게으름뱅이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단 말이야. 아, 내가 거리에서 살해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영어에 있어서도 네, 자신 있게 하면 되는데요. 망설이는 것 때문에 못할 때 많죠. 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런 거죠. 네,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이제 잠겨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시면 반드시 말문 트입니다. 전체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I couldn't get enough short ride during test week. Me neither. I need to catch up on my sleep. That makes two of us. Oh, I could really use a cup of coffee. Me too. Let's go to a cafe. Sounds good. Let's get two cups to go. All right. 네. 문장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또 특징이니까요. 오늘 잘 보면서 익혀보도록 해볼까요? I couldn't. 나는 할 수 없었어. can의 과거형이죠. 그죠? get. get 하는 걸 할 수 없었다. get은 뭐라 그랬죠? 예,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는 모습, 상황이나 대상이 움직이거나 행위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강조되는 거죠. 그죠? 획득하는 건데. 자, get 하는 건데 get 할 수 없었어. 획득하는 걸 할 수 없었어. 얻을 수 없었어. 자, 충분한 shut eye. shut eye는 뭘까요? 예, 눈 감는 거잖아요. 눈 감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During test week. 기간은 test week 시험 주에. 이런 얘기죠.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죠. 그죠? 새겨서 이해가 가시죠? Me neither. 나 또한 아니야. 그죠? Either는 any 안 붙으면 either면 나도 그래 그렇지만요. neither 하면은요. 나도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neither 하지 않고 me neither 한다는 거예요. Me too 마찬가지죠. 역시요. I need to catch up on my sleep. I need, 나는 필요해, 해야 한다. 이럴 때 need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To, 목적은 catch하는 거야. 그죠? 따라잡는 거죠. Up, up은요. 위로. 또 그러면서도 완전한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죠? 완전히 따라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접촉한 상태로. 뭐를 접촉했어요? My sleep. 내 잠을 말이야. 예, I, shut I. 이거를 슬립으로 또 받고 있죠. Then makes two of us. 자, 그것이 자 하고 있네. 그죠? 뭔가를 움직여서 만들고 있는 모습. 그죠? make예요. To 우리 둘을 그죠? 우리 둘을 뭔가 하고 있네. 만들고 있네. of us. 자, 소속은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 둘을 make 한다. 뭐를 하겠어요? Need to catch를 말하는 거죠. 그죠? Need to catch up on my sleep이에요. 그 자, 이 that은 뭘까요? 어떤 그 앞에서 말하는 상황,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것이 우리 둘을 그렇게 만든다. 똑같이 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Oh, I could really use a cup of coffee. 나는 할 수 있었는데 really 정말 use 사용하는 거를 그죠?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를 이 could는요.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사실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 이 과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안 해도 좋아. 이 얘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Me too. 나 또한 그죠 마시고 싶다는 거죠. Let's go to a cafe. 해보자 우리가 가는 건데 목적지는 a cafe를. Sounds good. 들리네. 만족한 상태로. Let's get cups to go. 해보자 우리가 get 하는 건데 two cups를. 그죠? 목적은 가는 거야.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to go는요. 그냥 지금 현재 일상 대화에서 take out을 말하는 겁니다. All right. 모든 게 옳은 상태네. 모든 게 좋아. 그래 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함께 전체 본문 다시 읽어보면서 의미를 새겨볼까요? I couldn't get enough shut-eye during test week. Me neither. I need to catch up on my sleep. That makes two of us. Oh, I could really use a cup of coffee. Me too. Let's go to a cafe. Sounds good. Let's get cups to go. All right. 네, 쉬운 문장이지만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밴드에서 영어식 사고로 말문특이 검색하시면 밴드에 오셔서 같이 훈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 포기하실 분은 예, 저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아셨죠? 네. 꼭 여러분들 목표한 만큼 영어 말문특이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